지도지 도망갈게. 어우, 튀어야 될 것 같아. 얼리샤 죽으면 게임 끝이니까 도망가야겠어. 그리고 작용단으로 데미지를 좀 줍시다. 어, 아파 아파 아파. 27발 세임 되네. 몸을 맞추자, 잘 맞추실 수 있게. 야, 얘는 무기가 다르잖아, 치사하게. CP 두 개 있거든요? 알리샤로 한 번 더 될 수 있나? 피가 너무 없어서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야그네이드. 어, 야, 앉지마, 쓰지마. 아, 광물을 위해서, 어, 그러네. 무기는 못 쓰죠? 끝이죠? 오케이. 스타 종료. 아, 우리 탱크 언제 오는 거야? 탱크보다 옆에 저기 병사가 무섭다. 오, 두 방이면 부서지겠다. 안 돼요, 안 돼요. 큰일이라, 무힘 부서지고 있어. 오케이. 오, 일로 온다. 어, 문에다 던지나 설마? 오, 안돼 안돼. 오씨, 그 데미지는 별로 안 입었는데 위험하다. 오, 나 롤. 오, 나 피해 피해. 야, 던지고 또 쏘는 게 어딨어. 오, 아, 더 있어. 적 더 있어. 이제 센 앤데 돌격병. 오, 야, 아프다. 장난하면 죽겠는데? 빨리, 전차 언제 오는 거야? 전차 와, 이 친구 와야 돼, 지금쯤. 어, 윌킨 도착했다. 오, 갓. 어, 지금 멀리 있어. 씨, 빨리 와야 되는데? 어딜 가 있어. 쭉쭉 이동합시다. 벽이라면 전차 뚫고 갈 수 있을 거예요. 대로 통한 지름이 될지 몰라. 벽을 뚫고 간다. 전차에 대하여. 전차는 보병과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공격력과 내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보병의 공격이 거의 통하지 않기 때문에, 예, 벽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어, 전차는 자동 회복 효과가 없대요. 전차를 움직이려면 CP 두 개가 필요하다. 어, 전차 CP 두 개구나. 전차를 손에, 선회시키기만 해도 AP를 소비한대요. 우선, 이쪽으로 가자. 오, 야. 敵 発見! 놀래고 있어. 갈리아의 전차. 갑자기 전차를 끌고 일어났어. 놀랬어. 우리 집에 가부야. 이럴 때를 대비해서 숨겨놨지. 전차 어디 보이지? 아, 여기 또 병, 보병도 있다. 무시하고 지나가야 되나? 피해는 거의 안 입으니까. 어, 뭐, 다 됐어. 그러면은 테이머? 이게 기관총인가 보다. 이걸 한번 쏴볼까? 전체 공격수단에 3개 공격수단을 가지고 있대요. 철갑탄, 유탄, 기총. 유탄은 대보병 폭탄이래요. 라그네템의 폭발비용은 유탄. 전차는 기창으로 연결합니다. 이걸 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유탄인가? 아, 구별이 안 가. 이건 기관총이고, 이건 센 것 같고, 이게 약한 것 같은데? 유탄. 오케이, 잡았다. 순삭했다. HP에 대해서. 바디 HP와 렉 HP입니다. 어, 바디는 차체, 포탑 공격하면 깎을 수 있습니다. 0이 되면 전차 파괴됩니다. 렉 HP는 궤도를 공격하면 깎을 수 있습니다. 0이 되면 AP가 대충 대폭 저하됩니다. 아, 바디를 묶기 위해서는 AP를 먼저 공격하는 것도. 그래, 박렬판 여기 보이더라고. 총으로 데미지 줄 수 있는 전체 약점입니다. 배열 잡히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오케이 알았어. 이 배우 잡힌 거 아니야 지금? 계속 맞는 거 아니야? 어 데미지 들어가네. CP 두 개거든요? 전차 두 번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우선은 저 전차를 먼저 없애야 되니까 쭉쭉 가자. 맞다. 그러면은 더 와서 이걸로 쏩니다. 목표는 상대방 뒤꿈치. 두 발이면 끝난다고 하는데 예, 뒤를 노립시다. 그리고 알리시아로 옆 앞쪽에 있는 거 잡자. 얘를 수류탄을 이용해가지고 잡아버려. 파이어 인드 홀. 오케이. 데미지 입었나? 어 데미지 별로 안 입었는데? 아 44밖에 안 남았다. 넘어 잡았네. 잠깐만. 그러면은 알리시아로 한 턴 더 할까? 알리시아로 한 턴 할까? 아니면 예 작용단. 옆에 있는 작용단은 피가 많이 없으니까 얘를 한 번 더 하자. 됐어. 끝. 설마 이번 턴 안에 부서지진 않겠지? 오 나도 맞았어. 근데 피가 많이 안 다네요 확실히. 우리 차가 좋아. 오 알리시아 피 쏴. 아씨 안 죽었는데? 오 또 하라고 오 안돼! 오 노! 알리시아 안돼. 오 젠장. 옆에 죽였어야 되는건데.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설명 뭐 읽어 안 읽어도 되고 문을 사수해야 되는데 알리시아 죽으면 안되니까 알리시아를 이쪽에 좀 놓을까? 이쪽은 의외로 공격을 안받더라고. 알리시아를 우측에 놓고 한명 할 수 있죠 이쪽으로. 좋았어. 여기가 조금 낫더라고 싸우기가. 어차피 저거 부실 때까지 전체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놓자. 그리고 CP는 최대한 아끼는 게 낫지 않을까? 아껴 CP 아껴. 어차피 지금 싸봤자 안 맞거든요. 전차를 한 번에 두 번 움직여야 돼. 아니면 두 번 아니면 세 번 움직여야 되거든요. 전차를 한 번에 없애려면. 놔두는 게 하필 3대 맞았어. 그래 오는 건 1.4로 잡고 서 있어도 그렇게 데미지는 안 있거든요. 나쁘지 않아. 얘가 세더라고. 전철병은 별로 안 센데 돌격병이 세더라고요. 오 데미지 엄청 들어갔다. 폭탄 던지는구나. 여기까지 못 뜨긴 폭탄 던지네. 큰일났다. 좀 잡아야 되는데. 어우 너무 쎄 총이. 130. 잡아. 잡았다 다행히. 한 명 잡았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CP가 많이 들어왔죠? 그러면 알리시아로 당연히 얘를 잡아야겠지.
행동 빨리 종료 안 하면 계속 맞는 것 같은데 느낌이. 왜 이런 게 다 있지? 소경단으로 여기 쏘면 돼요. 이놈 건너올려는 놈 잡았고, 그리고 앉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이쪽 있는 애로 어딜 얘를 쏘지 말고 얘를 쏠 거예요. 잡았지. 이거 앉으면 되지. 오, 핀트. CP는 한번 더 아낍시다. 좋았어. 그러면은 이번에 전차 오면은 두 턴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개나 세이브 해놨으니까. 오, 피. 요번. 네, 다다음 턴이면 아마 뚫릴 것 같은데. 얘를 없애야 되는데, 도격병. 어, 피. 괜찮아. 여유있어. 얘는 전차를 없애야겠다. 보병이니까. 또 한 명 또 오죠, 돌격병. 확실히 좌측에 쓰면 데미지를 많이 입어요. 얘 벌써 죽으려고 그러네. 피 남고. 탱크. 전차. 이렇게 아씨 느려. 전차를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자. CP 많이 모아놨으니까 갑시다. 알았어. 아까 했던 얘기지. 근데 길이 걸리더라고. 어이구 놀랬지. 이제 가보라니까 이 전차는. 자, 요 탄으로 요 놈들 먼저 배 점멸시키고 쭉 이동합니다. 한 칸 더 CP 하나 덜 이동할 수 있거든요. 더 이동하죠. 근데 이거 행동 안 하고 계속 있어. 계속 맞는 것 같은데? 그치? 계속 맞지? 리얼템으로 계속 맞네. 이동 안 하면. 자, 전차 보여요. 바로 쏴버려야겠다. 두 발. 뭐야? 빈당한 거야? 말도 안 돼. 커피 쐈는데? 탄이 없잖아. 한 번 더 가야겠다. 아, 이런. 어떻게 커피 쐈는데 빈당하지? 이거 못 맞춘단 말이야? 커피 쐈는데? 맞았잖아. 어우씨. 다른 탄은 못 쓰죠. 그리고 CP 하나 더 있거든요. 써버리자. 아, 이번에 없애버리자. 한 발이면 끝나게. 오케이. 끝났어. 이렇게 하는 거거든. 오케이. 오퍼레이팅 컴플리트. 오퍼레이션 컴플리트. 어, 별로 어렵지 않았네요. 전차를 세이블 CP를 세이브해서 전차를 격파하는 게 아주 좋아하는구만. 적의 부대가 일단 히테이크나. 이걸로 조금 시간이 가세겠어. 경험치는 들어오는데. 어, 아기가 태어났다고 전차에서? 말도 안 돼. 얘 내는 놀래잖아. 소가. 좋았다. 요시. 적을 경계하면서 공간에 나가. 거의 없는데. A랭크 받았습니다. A랭크가 최고인가요? S랭크가 최고인가요? 랭크가 표시가 되나? 뭐 받았다고? 표시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이돌 2장 프로리테전 고향을 뒤로.
襲撃を受けたブルールは襲撃からわずか2時間足らずで制圧された帝国にとっては一局面でしかなかったこの戦いこそが後にガリアの英雄と称えられるウェルキンの初めての戦いとなった。 알리시아 아주 화가 났네. 고난을 각오하고 있었다. 근데 自分の生まれ育った町が壊されて、たくさんの人たちが一瞬で死んでしまった。こんなことが起きるなんて今でも信じられない。 기마만이 살아있는 ように 見える 토리아 무시. 자, 위로해 주는 척 스킨십 한번 해 주고. 멋있는 얘기 한번 딱 해주면 좋죠。でも生き物たちは争い合ってるように見えて種族を超えて共存していることもあるんだ。共存？僕はその共存の仕組みを知りたいんだ。 それを知るために自然科学を学んでいる。その仕組みが分かれば人間の暮らしに生かせるような気がするんだ。そしていつか教師になれた時、子供たちにそれを教えていくことができたら争い自体をなくすことができなくても共に手を取り合って生きていけると思う。メルキー。 분위기를 깨는 눈치 없이 끼어들었어요 동생이. 아리시아가 말했듯이 전쟁 속에서도 태어나는 생명이 있다. 봐라, 너의 고향이다. 아마 여기로 돌아오겠지. 네, 3장입니다. 바젤 시가지전. 그러면 세이브 한번 해줄게요. 챕터 3장. 자, 바젤 시가지전. 아, 시가지전이구나. 소집이네요, 소집. 西暦1935年3月、帝国はガリア公国東部国境を越え侵攻を開始。進攻を開始。帝国軍ガリア侵攻部隊総司令官のマクシミリアンは独自の軍事思想から、ハンジェ이름이 막시밀리언인가봐。編成し、ギルランダイオ要塞をはじめとするガリア東部の重要拠点を 次々と制圧していった。빨리 제압을 했대요。侵攻の対象とされたブルールもわずか2時間で陥落。ウェルキンをはじめとするブルールの住民たちはガリア公国の首都ランドグリーズへと避難した。ガリア公国の首都ランドグリーズ。 여기가 수도네요. 란드그라지. 또 공주가 또 살고 있습니다. 코델리아 공주. 내가 이제 드디어 입대를 했나 본데? 뭐 장군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대우를 해주겠지. 各教育機関での軍事訓練を単位科目として義務付けており、有事の際には一般市民が義勇軍として招集されるのだ。帝国との争いが激化した今、ウェルキンとアリシアもその例に漏れず。
義勇軍に配属される運びとなった。 今日からここが僕の部屋か。 수도까지 온 건가? 아, 아예 군대 입대를 해버렸네. 출동する 前に 着替えておかないとな。 よし、 準備をする。 재판을 받나 보지? 출두한다는 거 보니까. 오, 군복 입었어. 소매단이 소관경. 그리고 컴파스와 지도. 작전 행동에 필요한 ものは 一通り 揃ってるな。 밀키, 入ってもいい? 아. 밀키도 着替え 終わったんだ。 머리에 저 네프킨은 よく似合ってる。 벌칙 절대 벗질 않네요. 잘 어울려. 응,よく似合ってる。すごく着慣れている感じがする。本当に無理して言ってない?無理なんかしてないさ。凛々しくてすごくいいと思う。 似合っているかどうか不安だったんだ。特に腰のあたりの装甲は宇宙の大国みたいでかっこいいよ。甲虫類って虫?ベルキー、虫みたいって言われて喜ぶ女の子。甲虫類だよ。 カブトムシだよ! 虫の王者だよ! 嬉しくないかな? わかったわ! ウェルキンらしい褒め言葉として素直に受け取っておきますか? そういえば... これ スカーフ ずっと被ってるね。 これ? パン屋で働いていた時のスカーフなんだ。 근데 그걸 왜 쓰고 댕기냐고 평소에. 今は軍隊にいるけど パン屋で頑張った気持ちを忘れたくなくて。 また働ける時までつけていようって決めたんだ。 そっか。 アリシアがまたパン屋で働き始めたら買いに行くよ。 あら! 約束よ! 焼きたてのパンを。 한쪽은 빵 덕후야, 한쪽은 자연 덕후야. 씨. 아, 왜 이래? 요시, 준비도 왔다. 자, 3장 제7소대 탄생. 얘들 7소대에 편입이 되는 것 같아요. 유용군이구나. 웰킨 균타です. 同じく 本日付で 義勇軍に 配属になりました。 아리시아 멜키오토です. 私はエレノア・バーラットだ。義勇軍中隊の隊長。中대장님이네요。 웰킨 균타를 소위とし 第7小隊の 隊長을 してます。 소위가 됐네, 소위. 아리시아 멜키오토는 군사とし 중사부. 소위付きの 가시관として 彼の 補佐를 맡아서. 원래는 대장이지 않았나? まさかとは思っていたが やっぱりウェルキンじゃないか。 ガルディオ! 君も義勇軍に配属されたのか。 ああ。 本格的に帝国との戦争が始まったからな。士官候補者は次々と配属されている。二人は親友。はい。こいつとは同じ大学の同級生なんですよ。こいつは自然科学。俺は考古学専攻です。しかし驚いた。ちょっと前まで学友だったのに今日からは戦友になるってわけだ。そうだね。よろしく頼むよ。お。あなたたちにはこの後作戦会議に参加してもらう。 会議の開始までにはまだ時間があるな。ランドグリーズ市内や軍医施設の中には今後あなたたちが世話になる場所も多いはずだ。見回ってくると言うだ。作戦会議の時間になったら各自作戦本部へと帰還するように。以上、解散。 저 옆에는 왜 경례 안 하는 거야? 자, 7소대 대원의 정보를 확인하고 대원의 장을 변경합니다. 숙소 가보자.
지금 예 여태까지 포인트를 좀 많이 모았었을 것 같은데 지금 웰킨, 알리시아, 로지, 라르고 이렇게 있는데 전차장이네요. 전 전차장이고 알리시아는 정찰병, 그리고 브리지는 돌격병, 라르고는 대전차병. 장비 변경할 수 있는데 지금 하나밖에 없었을 텐데 다 장비가 그쵸? 갈리안 이게 초 예능인가봐요. 랑카 아직은 이거밖에 없어요. 장비가 뭐야 이건 또? 포텐셜 설명 자연 좋아 느긋한 마음 이게 포텐셜이야? 포텐셜이야? 시골뜨기 참견자 이거 무슨 뜻이야? 뭐야? 아 이 능력치가 있구나. 자연 좋아 자연을 느낀 장소에 있으면 마음에 들 능력이 상승 느긋한 마음 만족에 둘러싸여도 동요되지 않고 냉정히 대처하는 힘이 발휘되어 능력이 상승한다. 스킬도 있나 본데 그러네. 아 좋아하는 게 있다. 라이크라고 알리시아 유노 오드리 뭔가 상성이 있겠죠? 아예 대놓고 좋아한다고 얘기하네. 알리시아는 웰킨 노체 탈리스 로지는 라르골 좋아하고 로지 라르골 로지를 좋아하네요. 이거 뭐야 시골뜨기 흑위에 있으면 집중력이 좋아져 사격 능력이 상승 참견자 마음의 동력 근처에 있으면 어 그렇네. 그러면 웰킨 옆에 놔둬야겠네요. 로지는 능력이 뭐지? 모래 알레르기 날아다니는 모래 거북이 HP 줄어든다. HP 줄어든다. 오기 오기가 있으면 무시의 요격 데미지 상승한다. 여장부 도기병 근처에 능력 상승 이런 거 보는 게 어 의외로 게임 깊이가 있네요. 자연인 돌계단 위에 있으면 방어력 다운된다. 동료 생각 호박 내락 어 영이 되어도 기압으로 부활한다. 이런 것도 있고 네 수출소대라고 해서 4명밖에 없습니다. 작전 지령실 훈련장 북모드가 있는데 잠깐만 작전실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가볼까? 대원 구성 소대 편성하는 곳이래요. 그래 편성해줘라. 소대가 4명이 뭐냐 병과 5개가 있대요. 정찰병 아까 그 알리시아 정찰병이었죠? 정찰 임무 아 이동력이 좋대. 그리고 탐지능력이 뛰어나서 적을 멀리서 발견할 수 있고 약점은 공격력이 낮다. 그러니 색적이라고 그러는 거는 그 정찰하는 거죠. 적을 발견하는 거 그게 중에 운영이 좋다. 일본말로 색적이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럼 돌격병 높은 공격 방어력 전투에 좋다는 거죠. 이게 얘가 뒤에 셌었죠. 아까 전에 적군이 제국군이 적 돌격병이 뒤에 셌었어요. 이게 돌격 모양 저 마크를 잘 봐야겠다. 돌격 모양이네요. 그리고 요건 대전차병. 이야 대전차병도 무슨 스피어를 들고 있네. 대전차병만이 전체 데미지를 입을 수 있대요. 폭발에도 내성이 있고 약점 느리고 총탄에 약하다. 타수 제한이 있고 다음 지원병 병참 지원 탄약 보급 치료 전차수위도 가능하구나. 참고로 제 여동생이면 이게 지원병이 낫겠네요. 아까 그 여동생은 기대적 막루 수리 후방 지원원이고 저격병 이게 뒤져볼 것 같은데 먼 곳에서 저격하는 거 이동력 방어력이 낮고 버티기 힘들다. 전차도 있잖아. 전차는 얘기 설명 안 해주네. 어 좀 웬만하면 여자 쪽으로 좀 임명을 해볼까? 오픈 실로 슬롯이 단계 있고 우리는 그 정찰병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격병 하나만 저격병. 저급병 있다. 아 근데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페이스가 초원 출신 비관주의. 쿨이 HP 반절 이하되면 장렬 비관의 방어력이 다운된대. 얘 임명하자. 캐서린 오하라. 더 많이 해줘야 되나? 그러면 지원병도 하나 해줄까요? 지원병 금속 좋아 여자짱? 남자 노 남자 싫어하네. 남자 노 근처에 남성이 있으면은 사격 능력이 다운 혐오감을 발생한대.
여자 짱. 여자 있으면 뭐야 조금 수상한데? 알레시아랑 좋네. 상성이 얘도 하나.